바로 은퇴한다, 봐라. 있어요? 저는 연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그럼 평소에 수입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개인한테 수입은 0이에요. 어, 뭔 개소리죠, 그게? 봐봐요, 못 알아듣잖아요. 가난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세상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세상. 네, 개인의 수입이 0이라고 하면은 그건 평균적으로 어떠한 수입이 있는 건지로 물어봐야 돼. 뭐 개인의 소득이 그러니까 니들 수준에서는 있어. 개인의 소득이 0이다라는 이 말을 님들 수준이라고 역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 반장님. 그 저기요, 그 파워리인도 여기서 이 시간에 반장님. 네, 뭘 탈삼이라고 칩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가주세요. 아니, 저 사람들 다구리 치잖아요. 이 시간에 토크를 하면 병신 새끼는 파워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플래닝이랑... 시간에 토크를 한다고 병신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아니 왜 가난한 개병신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그러게요. 실질적인 월 100도 못 버는 병신들 아니에요, 님들? 아 근데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네네, 과연 갑자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먼저 비하를 하셔가지고 저도 맞대한 거예요. 왜 서로를 이렇게 깎아내려야만 하는지. 저는 깎아내릴 생각은 없고 저는 플래닝님을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 태식님 소리 끌게요. 너무 커요. 예. 아가리로 입증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되는 그런 뭐 자기들 수입이 얼마다 이런 거 말이야 있... 니마. 아 근데 말을 저... 잘해 보이는 척 하려고 막 쇳바닥 길게 막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하시라고요. 본인이 뭐 어떠한 수입을 내고 있다. 뭐 왜 내가 입증해야 돼? 네가 뭔데? 근데 저희 아니 서민들끼리 아니에요? 싸우지 말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입증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고 아... 입증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뭔데? 아 근데 싸우는 건 좋은데. 플래닝님 말 좀 더듬지 마세요. 역시 말 더듬는 건 내 자유고요. 전쟁터네. 아니 한남 새끼라서 이 새끼는 존나 권위적인 게 입증을 하라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이 병신놈의 새끼가 너한테 입증을 해서 내가 너한테 납득을 시켜서 뭐하냐. 너한테 거론뱅이 새끼가 내가 부자인지 가난뱅이인지 내가 너한테 그거를 방장 쓰는 거였네 이거 채팅. 뭐냐고. 너 이틀째야 방장아. 너 조심해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희소하게 가지지 이 병신 딱대기려나. 아니 믿어달라고 한데 개년아 이 창년아 이거 어제 그 어제 걔네 뭐 네 직업 창년이야 라도네 병신아? 라도네 어 아빠가 딱 자기 엄마한테 개년아 하니까 이 방 딱 그거네. 방장이랑 파울이랑 둘이 편먹어가지고 둘이서 방 파놓고 애들 낚시하는 거. 아 제가 프로그램을 써서 님이 예 근데 파오리님도 새벽에 토크 나서는 거 개병신 같거든요. 어 어쩌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남한테 뭐라 하냐고요. 새벽 5시에 내가 언제 님한테 이 시간에 토크 나니까 개병신 같다라고 했어요? 네? 한여 새끼야. 네 한국 여자니까 한여죠. 님도 한국 남자니까 한남이고 이 병신년아. 아이씨 맹구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니 멍청해. 아 토론하려고 하면 좀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멍청하니까 토론을 할 수가 없어. 인정. 아니 아니. 우리 2단계 토론이야. 안녕하세요. 어 상영님 안녕하세요. 아까 만났는데. 제가 잘하고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다혜의 민심이 나락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혜가 참. 또 뻑가 영상 틀죠? 진짜 쓰레기들이네 얘네. 어제랑 똑같이 돌아가네. 근데 이 시간에 또 접속에 있고 강퇴하고 딱이네. 예. 방제 좋다.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트가 왔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천국에서 옴님 나이가? 아 저 37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관리자? 네네. 어떤 플랫폼인데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네, 인천 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코트님. 예예. 아니, 인터뷰할 때 끼어 대지 마봐. 우영우님 소리 끌게요. 개청자 꽃. 예, 소리 끌게요. 그 이제 뭐야 저기 그냥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는 건데 이제 군대 갔다 오셨죠, 천국님? 네네네. 어디 갔다 오셨나요? 22사단 55연대. 근데 이거를 굳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잠시만요, 이제 저는 님들의 임국부대... 정보를 모르는데. 아, 그냥 당연히 모르겠죠. 방금 들어왔는데. 약간 예,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정상인 판별 중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정상인을 판단한다. 아, 근데 우영우 같은 사람은 왜 남겨놓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일단 뭐 영우도 이제 다 영우도 정... 아, 약간 존목질이 형성돼 있네요. 예. 아니 아니요. 그냥 제가 짧게 부른 아, 거고. 연대 연대가 있네. 연대가 약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다 받을 순 없어서 이제 신원조회 차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되고. 22사단 몇 년 군번인데요? 방장님. 네. 근데 이거 한 명 들어오면 이제 그 한 명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런 게 굳이 방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님이 이렇게 길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빨리 대답하고 끝내요, 빨리. 아, 말 안 할래. 나 말 안 할래. 가세요, 그러면. 예, 말씀 치시면 말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됐죠? 만기 주장 못 했죠? 네, 네. 아, 코트가 뭔지 네. 몰라요. 저 사람 저 사람 아, 코트예요? 또 여러 명에서 또 이렇게 또 조리돌림한 방이에요, 이 방이? 낚시하고 사람 한 명 딱 끌어다가 지들이랑 좀만 다르면은 기다려 보세요. 덕화이언 쓰레기 같이 행동을 하면 네, 네, 네. 아니란 식으로 일하지. 몇 년 전에 그 다행가 누구랑 문제 있지 않았었나? 아니 그 패턴. 좀 통제 좀 따라주시고 아, 그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사회복무님. 네. 나이가 27이요. 네, 어디 사세요? 저 수원 살고 있습니다. 수원 살고 무슨 일 하세요? 목질을 하면서 저기 문제라는 거예요. 프리랜서입니다. 아. 여기 존목질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제 프리랜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방장님 이걸 자꾸 이게 놔두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이게 방임하시면은 결국은 존목질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명이서 좀 주제랑 안 맞게 한 명 딱 들어왔는데 뭐 작년에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야 이 돼지새끼야 조용히 좀 해. 아우 아. 맞죠? 조용히 좀 해 이 새끼야. 분위기는 다 흐려놓고 병신 같은 형이. 분위기를 내가 흐렸대 미친 새끼. 일단은 자 통제할게요. 저기 뭐야 저 로아님. 네. 누구세요? 님이 할 말 있대요. 나 바빠. 알았어 알았어. 로아님 나이가? 네 저 29이고요. 나 바빠. 네, 어디 사세요? 나 바빠에 바로 프리패스. 지린다. 바쁘대잖아요. 아 네. 소리 꺼야 돼. 방장 참 방관리 잘한다. 코트가 아, 뭔데? 그냥 아 그러고 사세요 이 병신 새끼들아. 아 씨발 그러니까... 아, 지겨. 회사 사장 VS 천만 유튜버.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 네. 저희는 안 반가운데요. 난 문재인 아, 들어온 줄 알았는데. 12층 소리 끌게요 솔로몬님. 어차피 다 12층.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오고 지랄들이야 사람들이. 방장님. 아 씨발. 방장님. 안녕하세요. 보증이 보증이. 네? 아 이렇게 욕짓거리를 해 방장. 아 저 방장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방장으로 돼 있잖아요. 아 누가 나가서 내가 된 거지 난 아니라고. 그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뭐하지? 멍청한 새끼네 이거. 네가 방장. 너무 좋고요. 예 깔끔하고요. 했으니까 네가 먼저 그 부르네. 내가 원래 살던데 사람 나 고소한대 병신 새끼야. 해 병신아 네가 차광고 들어온다며 병신 새끼야. 일지도 뭐 해 새끼야. 아 지옥이다 지옥. 가는 방마다 싸워. 야 정말 강대점 양마나. 난리다 난리. 와 지긋지긋하다. 아니 안 지겹나? 얘기하는 건데 왜?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병신들아. 아 지긋지긋해. 무간지옥이다. 아...
사승원 들어왔어요. 거치가루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요, R&B 안 해요? 아, 지금 R&B 누구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얘기하고 있었어요, 잠깐. 아, 그래요? 네,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톤 스티스 좋아하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토이스토리요? 네. 아, 저 딘. 톤 스티스, 톤 스티스. 어, 저도 딘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 딘 이번에 뭐 신곡 낸다는데 아직도 안 냈더라고요. 아, 음악 얘기들 하고 계셨구나. 네. 오, 아, 저 방금 들어왔어요, 천국님. 네. 천국님은 누구 좋아하세요? 아, 저요? 저는 PBR&B 장르 쪽에서 크러쉬나 딘 좋아하죠. 오. 근데 왜 걔네가 PBR&B죠? 지들이 PBR&B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부정적인 병신한 소리 할 거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궁금증. 왜 자꾸 말이야. 근데 맞긴 해요. 얘기를 하더라도 왜 걔네라 그럽니까? 님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분들인데. 두 명이니까 그러니까. 뭐라요? 방구석 개백수 병신 새끼 씨발 리스너 새끼. 음악을 소질하기를 내 뭐래 개새끼. 나 청국님. 근데 무슨 새끼야. 그리고 차분하게 욕을 참 잘하시네. 아니, 저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럼 PBR&B 인간성 주어졌다고 병신 새끼가 씨발 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간을 개 X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형우님. 예. 그 크러쉬랑 조이랑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자기들 연애잖아요. X같지 않으세요? 개인사인데 왜 X같아요 님이? 아무리 개인사라고 해도. 아, 근데 천국에서 님 같은 병신들이 아이유랑 누구랑 사귄다 그러니까 부들부들거리고 개 발악을 하잖아요. 그럼 님들은 이제 미녀를 얻기 위해서 아니 님. 예. 님들이 아니라 님. 아, 님들, 네. 님은 뭐 미녀를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방구석에서 그냥 반복되는 전 야수가 됐죠. 예? 네, 천국에서 옴님 너도 몸살이는 거를 얻기 나라 코인 나와서 이렇게 야수가 됐죠. 인생 그냥 갈아먹는 새끼랑. 아 근데 나라 예? 너무 열심히 많이 자기 분야 천국님 열심히 자기 아니,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녀를 차지하고 이런 건 당연한 세상의 순리 아니에요? 그럼 씨, 방구석에는 병신을 사귀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예? 제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허무맹랑하고 유치한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예? 아니, 코트님. 예, 예, 말씀. 저는 아, 그 LAS니까 저 분은 소리 껐어요. 부정 뿜어내는 새끼는 그냥 저는 끊는 게 맞다고 봐요.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병신 새끼가 어, 똥옷이 못 가리잖아요. 참, 예. 아 근데 이게 뭐 맞습니까? 이게 주제가 왜 자꾸 난 이렇게 싸우기도 싫었는데 아 참 정말. 자 그러니까 청국님. 예예. 예. 좋아하는 R&B 가수 욕한 이 사람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말을 이러니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채팅을 치면서 동기화 시키세요. 님이 먼저 네. 극딜 박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님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님 혼자서 님 좋아하는 가수 욕했다고 좋아하는 가수 욕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지칭할 때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님아 그렇지 않아요? 야 야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뭐 좋아하는 가수 욕했다고 무슨 발작한 무슨 뭐 발작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세요. 아니, 제가 님욕한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싫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석은 그렇죠. 자유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씨발. 예, 방장님도 씨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LAS님 수준 떨어져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전두엽 망가진 새끼랑 대화 안 해요. 아니 자극적인 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아까부터 욕을 하시죠? 누구요? 하세요. 누구요? 누구? 하시는데. 누구 누구? LAS. 그냥 저는 소리 껐어요.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개무시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무시가 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병, 어, 그만들 좀 하지. 예, 병먹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병먹금. 병신에게 먹이 금지. 아, 청국님도 그만하세요. 뭐 아까부터 계속 욕하시네. 토크력도 딸리고 방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개병신 새끼가 씨발놈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말리는 척하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닥치세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은 쓰레기 새끼야. 아닙니까? 어차피 생각나면 바뀌는 게 잘한다. 오 잘하시네. 건들레인 너네 정보의 시대 단단히 잘못돼서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어 근데 진짜 딘을 되게 잘 딘님을 잘 파셨네. 어, 하피캐시네. 예. 어. 빛나박이 중에 어떤 가수가 자기 좋아하는 가수 100번 정도 모창 따라하면은 그 비슷한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00번 갖고 안 될 걸요? 야우. 반가워요. 조슨마드 소리 끄게요. 예. 아니, 빛나네요. 조슨마드 님. 그냥 저런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은 전 소리 꺼버려요. 예.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끄면 그만이야. 철저하게 무시해. 이렇게 네. 사운드를 청국회사님이 다 채우고 계실까.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음악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이지랄하잖아요. 싸대기 말고. 아니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저분의 인사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보면은 딱 그냥 코트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지랄하잖아요. 예. 네. 갱갱갱.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좀 짜증나는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생각에 천국님이 짜증나는 포인트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시비충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랑 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막 시비 걸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현실이 안 풀리는데 불만만 많은 거죠. 쌓이고. 그러니까 저런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은 꺼버리는 중독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선시비를 안 걸면은 좋게 저도 대화할 의향이 있는 거죠. 어. 조슨마드님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예. 빨리 사과하세요 조슨마드님.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 R&B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 펜 죄송해요. 원장님 한 곡 해주시죠. 펜이에요 펜. 볼펜. 혹시 그 딘 노래 중에 말고 다른 거 불러줄 수 있나요? 그렇게 너무 감각해졌겠지. 오. Oh baby 다들 널 못 봐 널 판단하려고 만네 baby 너랑 매일게 하는 세상을 피해서 모두 다 있는 게기대 가식 없는 말투 차가워보이는 시선서 그 방을 파신 저희가 본인 이제 딘 목소리 좀 똑같이 이렇게 지금 약간 완성됐다고 30%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 자랑하려고 판 방인가요? 금방 딘 노래 해달라 그래서 불러봐. 어, 아 근데 딘을 파셨으니까 이 노래 아. 하실 수 있나요? 무슨 노래죠? 디어 디. 디의 후렴 부분 올리실 수 있나요? 네. 오,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 한번 트라이 보세요. 보험 깔지 말고요. 다 너의 반. 노래 좋은데. 단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딱 너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붕 떠있진. 아 근데 이거는. 방장님 진짜 잘 부르시는데 이 정도는 그, 수준급이네요 진짜. 그 실력으로 여자 좀 후렸겠어요? 아 근데 밤이라서 죄송합니다. 족같네요. 오 딘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저는 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죠? 나올 스타일이라서. 나올 스타일로 한번 고음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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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풀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에이 한 번쯤 해줄 수 있지. 예.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오 어, 귀로 맞죠? 잘 부르세요. 네 맞습니다. 코트님 코트님. 네네. 바람기억 불러주세요. 바람기억. 아, 바람기억이 R&B가 아니잖아요. 아, 네. 네. 바람기억은 R&B가 아니죠. 근데 이제 R&B를 기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래를 잘하세요. 아유 제 깝치면 안 되겠다. 그렇더라고요. 흑인 음악이 이제 아무래도 보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최고의 이제 보컬리스트 하면은 두 명 꼽거든요. 백인 중에서는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던 예 누구죠? 유재석. 유재석이요? 예 이런 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어, 아니 유재석. 아 조슨마드 씨발람이 진짜. 팬인데 진짜. 프레디 머큐리죠.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이제 흑인 중에서는 스티비 원더를 꼽아요. 예. 두 분. 그리고 이제 여자 중에서는 보컬 고트 하면은
머라이어 캐리가 나오죠. 머라이어 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혼혈이에요, 혼혈. 예. 백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혼혈입니다. 브라이언 옛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맥나잇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가수로 따지면 약간 그 잔나비 박상민님 정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시 휴스턴은요? 예. 예? 시시 휴스턴. 그러니까 이게 휘트니 휴스턴이겠죠. 시발 대가리 새끼야. 근데 코트님 근데 얼굴 엄청 크시네요. 코트니 휴스턴? 둥둥이야 둥둥이. 코트님 혹시 문명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명진님은 진짜 권위자죠. 솔직하게 말해서 불후의 명 아 빠개는 새끼 강퇴하면 안 될까요? 누구죠? 조슨마대요. 저 아니요. 아 진짜 저 아니요. 나가. 어. 대한민국은 R&B 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안 살던데요? 예 예. 뭐 멋있던데. 그러니까 R&B 약간 꼬부랑 그 약간 좀 그 꼬부랑한 그 라인들을 이제 쓰는 가수들이 많았었어요 원래. 흑인 소울을 못 느끼겠어요 한국 R&B는. 나얼이 원래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벌써 1년이라는 곡으로 포문을 열었죠. 미디엄 템포 발라드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그런 이제 노래를 이제 내면서 물꼬를 튀었고 그 이후로 많은 가수들이 나옵니다. 플라이트 더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저 뭐 에스저너비, 시아, 뭐 굉장히 다비치, 뭐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음악적인 저는 조예가 깊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 말로 조예 쪽이신가요? 아, 씨. 솔직히 R&B는 박재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물꼬를 튀었고 브라운 아이즈 이제 벌써 1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런 노래들이 좀 인기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한국화 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본토 R&B보다 약간 열화된 버전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오리지널로 구사할 수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얼님, 예. 네, 그리고 윤민수님, 뭐 이런 분들, 예, 네, 계신 거죠. 김범수님, 예, 네, 이렇게 있는. 신용재님. 아, 김범수도 R&B였구나. 신용재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라고 봐야죠. 그런 라인들에 있어서. 예. 네, 아. 후발주자죠. 선발주자가. 그런 정도가 되겠고 박효신님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R&B가 좀 바뀌었죠. PB R&B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힙합적인 좀 요소도 좀 있고. 네. 약간 서동현, 김나티 네. 그런 R&B.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하나의 그 힙합이라고 봐야죠. 네. 천국님 브라운 아이즈 노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왜요? 네, 싫어요. 딘 미러전 하면 안 돼요? 딥미러전 싫어요. 네. 저도 싫어요. 씨발년. 왜 욕을 하세요? 저희 우상인 형님이신데. 죽어. 위드컵 코트님. 네. 근데 얼굴 엄청 크시네요. 그러니까 뭐 위드컵이 안 되나요? 네? 위드커피. 위드커피 먼저 불러보세요. Cause you're my love forever. 매일 밤에 달콤한 낮은 속삭임 부드러운 커피 향보다 더욱 진하게 Don't be afraid tonight.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 R&B인데 원래 같으면은 Cause you're my love forever 매일 밤에 달콤한 낮은 속삭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네. 아. 원래 이제 예전의 느낌은 약간 좀 더 힘이 있고 예, 그루브가 좀 더 있는 예. 그런 느낌이죠. 예. 반주 깔고 한 번만. 아니 싫어요. 알았어요.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예. 아. 다른 분 혹시 노래 들어볼 수 있나요? R&B 하시는 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천국님보다 다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죄다 구울들이에요. 언데드 새끼들. 아니 왜 여기 있는 사람 다 전체를 비하시나요? 왜 구울 취급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럼 노래 아니, 하실 수 있나요? 님들? R&B 그... 못하면 구울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님들이 여기 계시는 게 그러니까 노래방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R&B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리스너로서 예, 이런 일자 무식한 병신 새끼들이라 그렇지 않으나? 예. 아 근데 코트님 아까 전에 음악에 대한 조예도 없고 아무런 얘들 예. 차단한다니 몽이거렸으면서 여기서 여기 사람들을 왜 전체를 깔잡아서 욕하세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구울이라고 하셨어요. 구울 말고 약간 소울. 네.
아, 그럼 한 분이 좀 용기 내서 불러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HUH 허님. 네? 한번 보여주시죠. 뭐를요? R&B. 아... 여기 방 하나 늘려달라고 늘려줬더니만 뭐를요? 라고 말하면 허님. 네. 그 뭐 왜 들어오셨어요? 뭐라고요? 왜 들어오셨냐고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 왜 겨 들어왔냐고요?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냐고요. 아 들어와도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대묻지? 난 저게 이해가 안 가네. 사고방식이 왜 저럴까? 아니 이 방에 들어와서 이 상황이 전에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귓구녕이 있으면 다들 들었을 거고 이해를 했을 텐데 왜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아 저 노래는 좀 못해요 근데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대묻지? 노래 예. 한번 보여주세요 허님. 안 되나요 혹시? 저 노래 못해요. 방금 내가 알려준 답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봐. 빅붓킨 말이 없네 씨발 새끼. 아 진짜 뭔 시발 새끼예요. 톰스톤 파일 드라이버 말이 없네. DDT 말이 없네. 러시아는 말이 없네. 왜 여자랑 싸우시려고 하세요? 카프킹 말이 없네. 천국님아. 아 락바텀 말이 없네. 왜 그러지? 코트님. 예예. 예. 어 저 휴게소에서 한번 봤어요. 오줌 말이 없네. 아 저를 실제로 오. 보셨나요? 네네네. 실제로 본 후기 좀요. 뭐 하고 있었어요? 무슨 유기소였지? 화성이었나? 아 이제 그 여자분이랑 되게... 같이 오셨던 분인가? 크시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아까 그 저랑 사진 찍었던 분이에요 아니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냥 예 지나가다 봤어요. 지나가다. 진짜 마냥. 어때요 실제로 보면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인상 되게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인상은 안 썼어요. 아니 저거는 고쾌하는 거예요 저를. 예.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입꼬리를 올리고 다니기 때문에 예. 저거는 아니 사실 좀 쫄아가지고 말을 못 걸었어. 나는 제하고 싶었는데. 예. 덩치 커요 저분? 예. 쫄은 게 아니라 님이 찐따인 거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실제로 저를 보면 다 쫄실 거예요 사실은. 예. 좀 무섭게 생기시긴. 왜냐면 말 못 걸고 이렇게 약간 좀 인싸들은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와요. 어? 하면서 코트님한테 이제 약간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새끼들은 말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옆에서 그냥 뭐 카톡 보내는 척하면서 막 문어를 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은 누구세요? 좋아하세요 다들. 전 청건님한테 어깨 동무해도 돼요? 사진 찍을 때? 밖에 안 돌아다니는 새끼는 아갈빡 싸물었으면 좋겠네요. 외출이라는 걸 아예 안 하는 병신 새끼는 집이라는 방공호에 갇혀가지고 사람 한번 잡아봐도 돼요? 예? 네?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아, 죽어 그냥. 네? 정말 죽어줘. 네. 저요? 아 목소리 진짜 그래, 스위치는 미칙 마렵네. 네 코치님 당수 마렵다. 코치님 사투리가 뭐가 마려워요? 진짜 씨바 김장훈 톡톡킹 마렵네. 아 차버리고 싶네 그냥. 톡톡히 웃겼다. 김장.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 언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 왜요? 되게 뽕삐를 났죠 방금. 감미로워하지 마세요. 이게 오리지널이랑 아, 진짜 이게 흉내내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재 그 포맨의 이제 베이비 베이비 같은 경우도 마지막 라인이 그렇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에. 아 조슨마드 씨발년 때. 아 죄송해요 마이크 잠겨지지 않아. 왜 이렇게 흐름을 끊어 병신아. 아니 토크력 딸리면 아갈빡 싸물고 그냥 청취해 이 개병신아. 어? 언어 능력 퇴화됐으면. 진짜 까불이 새끼네. 네. 존나 좋아한다. 방장님. 네. 저 개사이코 그냥 강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요. 아 계속 진짜로. 심하게 웃어요, 저. 아 그 좀 너무 음침해서 사람이. 저 봐봐. 너무 좋아하잖아. 제가 봤을 때 좀 잔뜩 발기 되신 것 같은데. 강퇴 좀 해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인생 최대 합작을 찍지 않았나. 진짜 팬인데. 발기. 오늘 하루 그냥 진짜 개 노잼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이 순간인 것 같은데. 저분 지금 오늘 하이커리어 찍었거든요. 저분 커리어 정신 못, 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러니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오리지널은 이런 느낌이에요. 눈을 뗄 수가 없어. 아, 왜 계속 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아니 웃겨갖고 내 눈엔 너만 보여. 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충내는 사람들은 내 눈엔 너만 보여 이렇게 하거든요. 아, 뽕빌라게. 예. 보여.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아, 비교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예, 예, 이분은 그래도 이해를 하셨네. 아, 피곤하다. 눈을 뗄 수가 없어. 난 내 눈엔 보여. 야, 이거 발라드 라인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 때를 카프킥. 아, 싸봤죠. 울 때 카프를 끼면. 예, 울 때 카프킥 한 대 쳐 맞으면 됐지 안 됐지는 예,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야, 님들은 그냥 안 되시고 다시 자살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 그런 드립치지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뭐 문명진 님 진짜 나올 님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예, 대장이죠. 그러니까 R&B 쪽에 있어서는 저는 김범수님보다 더 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대 내 품에 가서 되긴 하죠. We were in love. We were in. 아, 근데 이 구성도 못 내세요? 에반데. 다시 해볼게요.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안 튀었어요, 소리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We were in love. 오. 예. 네. 잘하신다, 진짜. 소리 좀 더, 소리 좀 더 빼야 돼요. We were in love. 오, 마이크 깨진다. 전 잘 안 되네요. 아 근데 뭐 일단 딘 지금 트렌드는 사실 딘 쪽이니까. 딘도 한 번 갔죠. 왜요? 딘 김이 한 번 갔나요? 딘이 안 올가요. 지금 딘, 앨범 안 내고 있어가지고 팬들 명매만 기다리고 있는데. 딘은 레전드예요, 니마. 예, 왜냐면 레전드죠. 예. 비주얼도 개사기잖아요. 아, 비주얼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의 그냥 트렌드예요. 왜냐면 딘 같은 경우는 힙합 그 래퍼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최고로 꼽고 있는 그런 정말 옛날에 작곡가였죠? 실력자고 랩 잘하죠? 스타일 좋죠? 없고. 얼굴 잘생겼죠? 그리고 음악적 감각 개 뛰어나죠? 목소리 개사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키가 작죠? 아니 오각형이에요. 딘은 솔직히 오각형에 가까워요.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음악적인 트렌드로. 딘키 몇인데요? 딘키 165인가? 헐 진짜요? 177인데요? 그런가요? 딘 영향력 개쩌는데? 키가 160 되면은 솔직히 다른 거 의미 없는데. 딘도 이제 돈 떨어지는 거겠죠. 아니 아티스트가 왜 키로 평가받아야 돼? 병신 땅딸보 같은 새끼들아. 좆 거지 새끼들아. 니들은 키 커도 그냥 괴물이야. 예. 딘 자꾸 깎아내리노. 그럼 딘 말고 혹시 딘디는 어떠세요? 재미없어요. 씨발 털려나. 씨발 한마디였는데. 혹시 빅나티는 어떤 거야 요새? 빅나리는 일단은 빅나리. 빅나리 유망주죠. 네. 빅나리. 음색 개사기. 음색 개사기 맞아요. 네. 네, 빅나티는 예, 천재죠. 예. 아 근데 더 콰이었네요. 그 일리네어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활동하세요? 아 예, 뭐 저요. 예. 데이토나 하잖아요. 자, 예, 살아남고 있어요. 아니, 데이토나 하고 있긴 한데 좀 약간 그 이준경 님과 그 감정의 그 골이 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강정. 아, 요즘 그래도 예 먹고 살 만큼은 예 벌고 있어요. 그냥 씨발 예. 롤렉스나 파세요 그냥. 아니 도끼님이 디스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도끼 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아 바로 연락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씨발 재미가 없네. R&B 고트 남자 빅나티 여자 백예린. 아 인정 맞아요. 예. 네? 빅나티가요? 빅나티 그 정도 맞죠?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11명이야 빨리 들어봐. 같이 테러 하자 테러. 빨리 11명이야. 이번에 크러쉬는 뭐. 약간 펑키한 느낌으로 나왔는데 예 빅나티 작업량이라든지 작업물들 이제 보면은 뭐라고?
최근 폼으로 봤을 땐 빅나티가 조금 더 한 수 위다. 아 이제 여러분 야 이렇게 봐야죠. 어 진짜로? 예. 네. 야 이거 에반데. 아 에반 걔 존노잼이라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오우 쉣. 아오릴고트 목소리 개사기지. 어? 어느 분이지? 목소리가 엄청 크신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뭐야 반갈리 안하네. 어 외쳐야. 어 저 무전기 좀 강퇴해주세요. 무전기요? 아 뭐 무전기 어디지? 진돌이 진돌이. 왜? 왜 나한테 그러는데? 어 씨 아이씨 맞아 진짜 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사람한테 와 효용 가치가 있다 생각. 안녕하세요. 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TI 한 번씩만 더. ISTJ요. ISTJ. 네 저 ISTP고요. 잠깐만요. 이거 아, 적어 진짜, 적어드릴 거니까 잠깐만. ISTJ 삼성전자님 ISTJ. 네. 그다음에 다른 분 누구셨죠? 저 ISTP요. 아 ISTP. 아. 이엘님. 이가 없어요? 아 이응이 있... 아 그 2분 계세요. 네. 신기하네. 내 주변 티가 진짜 많이 없는데. 티가 많지. 그다음에 뭐 하는 방인가요? 동진님 나가셨고 아 MBTI 방인데요. 예. 주로 좀 MBTI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MBTI 접목해갖고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는데 너무 토론 주제로 너무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긴 토론 방이 아니고. 아 그럼 본인의 어떤 그 MBTI만 밝히고. 그 네. 성분만 밝힌 다음에 바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어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그걸 룰을 적어드릴 거라서 네. 혹시 한국에서님 혹시 MBTI 어디세요? 아 저요? 네 저 ISTP요 ISTP 일단은 아 이거 메모장이 이상했고 줄이 이상해요. 여성분이 네. 없나요 근데? 여성분 있습니다. 아 민지님? 저 민지짱이라고 있어요. 민지짱 어, 방장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아, 네. 그래서, 어, 누가 한 번 더 들어오신다네? 잠깐만요. ETJ. ISTP가 두 명. 아이고, 한 분, 잠깐만, 다른 분이 들어오셨네. 이 중에 약간 뭐, 배틀로얄 같은 걸 해서 서로를 죽이고, 가장 최고의 혈통을 찾는 건 어떨까요? 최고 혈통, 궁금하다. 방장님 방 늘리지 마세요. 어, 방을 그래요. 일부러 늘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쪽지로 네. 한 분만 자리 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나가시면 또 줄일 겁니다. 네. 근데 방장님께서 좀 전문가시니까 아 뭐 말씀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제가 말을 막은 건가요? 방장님? 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쪽지도 마구 와가지고 아 이게 좀 정리가 답변, 좀 힘드시구나. 네 답변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네 저기 번만... 멀티플레이가 안 되세요? 어 멀티플레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인프제이 씨 똘랑도 기가 좀 잘해. 네 멀티플레이 바로 강사네.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오늘 욕 많이 하지? 그만해야 되는데? 오케이 안 해야지 이제.
아, 인프제가 약간 좀 얄짤없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요, 난 오늘도 건을 기네. 오늘도 넘다겠고 내가 또 사다가 또 콘돔을 다시 더 사봤네. 요, 나다가 또 거지 일본을 아이폰을 너네는 아이폰을. 아, 시끄러워. 아, 방갈리 개 내렸어요, 방금. 아. 머리 긁느라 꽃에 썼습니다. 아, 뭐 하셨다고요? 머리를 긁었어요. 아, 머리를 긁었어요? 네. 대가리를 좀 빠시지, 이렇게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맞긴 하지. 네. 전국에서 언제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인천 살고 있는 27입니다. 아우, 추워, 씨발. 아우, 추워. 보일러를 좀 키세요, 그러면은. 아... 돈이 없어가지고 이요. 집에 돈이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연탄이라도 좀 떼시죠. 연탄 살 돈이 없어요. 님 말고요. 전 없소녀. 아니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전 없소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약간 없어요. 말을 하실 때 좀 웅얼웅얼 거리시네. 아직 너무 추워가지고. 추운데 약간 좀 추운 거를 어떻게든지 귀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예. 아 시끄러운 씨발. 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예예예. 아 이거 저기 아 방이 근데 너무 좀 어수선하긴 하다. 잠시만요. 방을 비번거는 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예. 비번거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밖에 방이 진짜 없나 보다 근데. 심해공포증님. 네. 그 진짜라고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게이분들 보는 그 특징이 있는데 승싸라고 하셨거든요. 아, 죄송. 아, 혹시 그 성 정체성이 좀 약간 그쪽이신가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죠, 네. 그죠. 아, 제가 뭐 혐오하는 건 호모포비아는 아닙니다, 저는.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존중은 못 해드려요. 에이, 씨발 새끼. 아, 방장님, 방패 주세요. 욕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호모포비아 있어요. 트런들님 바로 밑에 있는 저 영어요. 아, 영원님, 내가 해줘.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방장님, 이거 토론하는 건가요? 아, 실무부장님,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몸판은 이상형. 넘어가세요. 예. 한양대 못생긴 여자. 저는 몸판은 이상형 여자예요. 격투가님 소리 끌게요. 아, 듣기 싫어, 씨발 새끼. 한양대 못생긴 게 어느 정도로 못생긴 거죠? 못생긴 거 아니고 조금 그러면 못생긴 축에 속하는 평범한 여자로. 아 잠깐만, 아니 방장님 그러면은 이거 저는 쓰셨네. 창녀보다는 한양대 못생긴. 아. 아니 방장님. 네네. 이게 뭐 뭐예요? 이 논제가 약간 한양대 다니는 못생긴 여자 vs 몸파는 이상형 여자. 네, 저게 그냥 말 그대로인데요. 어.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논제가 튀어나왔지? 저는 한양대 못생긴요. 저도요, 한양대 못생긴요. 근데 한양대가 그렇게 크게 좀 뭐 입지가 있나요? 네, 입지가 있죠. 존나 있는 대학교인데요? 돈 안 벌면서 살래요, 저 결혼해서 그냥 저는. 아, 추워. 한양대학교 못생긴 녀석 그 과가 뭔가요, 죽어. 과? 어우, 추워. 아, 과요? 네. 과 공대로 하시죠? 돈 잘 벌게?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서성원이구나. 여자는 공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한양대가 꽤나 입지 있는 학교라는 거를. 미안합니다. 님 멍청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 디스하지 마세요, 트런드님. 디스는 하지 마시고 좀 수준이 남네. 트런드님 강태. 네. 감사합니다. 강태, 강태. 아, 근데 그러면 그 이런 논제를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이제 남자들이 얼마나 외모를 보는지가 궁금하셔서 올리는 거예요? 네. 아, 외모. 그 외모는 근데 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님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한양대 못생긴 남자요. 아 얼굴은 그게 중요치가 않으세요? 오빠 에이스를 버린다고요? 아 제가 돈이 없어서 아 비교가 좀 잘못된 게 한양대 못생긴냐 할 거였으면 좀 이제 뭐 고졸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지. 한양대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자기가 할 미래가 한양대 외적으로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갖춰져 있는데 이게 좀 그 성적으로 곤란한 것인가, 성적으로 곤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vs 이제 좀 자기 관리는 좀 안 됐지만 그래도 배경이라는 게 좋은 사람과 배경 좋고 이제 네. 미래지향적인 사람. 몸 파는 애는 약간 좀 에이스인가요?
그게 굳이 그런 거를 물어보실 한 필요가 한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별로 저, 조음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방장님. 방장님 일단 추운 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패딩을 아니, 그렇게 했어요? 추우시면은 아. 아 근데 저도 집이 아까 이제 방금 방장님 방문 여는 소리가 여다지. 옛날 드라마 세트장 같이 생긴 거. 아, 그 약간 그 감겨 가지고 왔어요. 아, 이제 고딩님. 방장님. 네. 그 방금 문 여실 때 여다지 문이었거든요, 사운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좀 많이 열악한 이제 집에 연식이 좀... 오래됐나요? 조금 오래된 거 같아. 한 아, 모르겠어. 잘. 아, 여다지가 아니라 미다지, 미다지. 미안합니다. 예, 네, 미다지. 아, 저거는 아, 그럴 수도 있죠. 야, 진짜 대박이다. 아, 깜짝이야. 입김 나오세요? 네? 아니요. 실내라서 그래도 따뜻해요.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안 그래도 몸 성분 좀 성질이 좀 차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힘드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곡에서 엄님은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아 저요? 네. 저는 나 둘 중 무조건 택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택하시면 돼요. 어 저는 오래 갈 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냥 단기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양대가 유리한데. 저도 한양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못생김의 정도가 있긴 할 텐데 남들이 누가 봐도 못생기면은 진짜 제 눈에도 개못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몸 파는 이상형 여자가 사귀게 되면 몸을 더 이상 안 파나요? 아니면 이제 이 사람 선택해도 계속 몸을 파나요? 아니죠. 이미 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몸을 안 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과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맞네. 과거 제일 네. 많은 사람이잖아요, 천국님. 아, 소리 꺼야겠다. 근데 한양대 못생긴 년은 수술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얼굴을. 와, 버러지 새끼야, 시발 새끼. 아, 그러네. 수술로 바꿀 수 있네요. 수술로 얼굴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이상형으로. 아, 근데 그게 그 원래 본판이 좀 돼야 그게 가능해요. 예, 본판이 와. 돼야 이제 그게 좀 되는 거지. 그래도 못생긴 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못생긴 거는 아닌데 근데 일단은 그 뭐 성형을 한다 뭐 이런 옵션을 붙이고 하면은 의미 없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몸 파는 여자랑 만난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매일 씻기면은 뭐 깨끗해지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예. 그냥 이 주제 그대로만 놓고 보면 예. 고민이 좀 무조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한양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못생겼는데요? 못생겨도 한양되면은 그래도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얼굴을 보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또 한때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또 내면을 볼 수 있으려면은 오랫동안 만나면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천공님이 압구정으로 데이터 갔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창피할 정도로 못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압구정을 안 가면 되죠. 아,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아, 뭐 실내 데이트를 할 때는 실내 데이트만 실내 데이트 말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약간 저 섬을 돌아다니겠죠. 사람이 인적이 없는 사람이 곳으로요?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못생긴 여자랑 만날 때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예 각종 도를 돌아다녀야죠. 아, 막 그런 몰릉도 같은 곳으로 가나요? 예, 예. 그런데 가면 자기 여자친구를 쪽팔려가 젊은, 젊은 여자가 없으니까. 근데 여자들도 눈치가 빨라서 아 얘가 나 쪽팔려하나? 사람 많은데 은근 피하네.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반대로 만약에 몸 파는 여자랑 같이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알아본 거예요. 어? 너 나랑 참 괜히 그 망상 짓거리지 마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생긴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결국은 사랑이 유지가 아.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습성이기 섬나라로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장거리잖아요, 데이트할 때마다. 아 저는 그냥 몸 파는 남자로 택할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몸 파는 여자요. 맞아, 난 몸 파는 여자 안 돼. 아 근데 몸 파는 분들이 그래 또 은근 순정파예요. 그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직업병을... 그거 님 만나봤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오늘 네. 순정파예요. 이 곽철용 같은 연아요.
씨발 담배 하나 찔러봐 이런 거야? 네. 순정 뭐, 그건 좀 아니죠. 예. 네. 몸파시는 분들은 자유자재죠. 예. 네. 프리랜서잖아요. 아, 왜냐면 일단 저는 선택을 안 할 게 뭐냐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그 집창촌이나 이런 데 이제 일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매춘부라고 저희... 하는 게 맞죠? 예. 네, 매춘부 네. 분들은 이게 자의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왜 죽어도 안 고르냐면은 사귈 상대로는 아니란 얘기죠. 한번 그냥 뭐 그럴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경적인 탓 그리고 뭐 타의적인 뭐 그런 탓 이런 게 아니라 자의적인 걸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안녕하세요. 그 마음 자체는 예 마치 그 좀 넉마주의 같은 느낌이죠. 예. 넉마주의가 뭐지? 무슨 말인지 만약에 저는 네. 이게 성매매라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주제랑 다르게 개잡소리 처짓거릴 거면은 소리 끌게.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씨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이야 끌게 개새끼야. 네. 그러면 몸파는 여자 좀 그런가? 근데 몸파는 이상형 여자가 낫지 않나요? 나가야 너는. 아 예. 귀여워. 전마가 한양대 못생긴 여요. 아니 근데 전마가 귀여우세요? 아니 안 귀여워요. 섭섭해. 와 김범수 크레이지 9단 6 9단 꺾기? 미쳤다 이거. 이거 바로 봐야겠다. 이거 못 참지. Come on. I remember when.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이게 뭔 소리노? 아, 좀 별로네. 좀 에바네. 아. 노래하는 코트님 방송 중이에요, 지금? 예. 아, 그래요? 아, 그 안경낀 돼지!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근데 맞잖아요. 예. 아, 그 돼지. 돼지? 꾸이! 꾸이! 근데 코트는 키 큰 거 아니야, 키? 네, 81이에요. 코트님 장난이에요. 삐지지 마세요. 장난입니다. 타격도 없어요. 잘하는데.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고 막내입니다. 지긋지긋하다. 깜찍해요. 방장님, 방 왜 계속 늘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본인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장님이. 내 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야, 보이다니. 고딩아, 왜 자꾸 초딩해. 살 초대. 몇 킬로예요? 102킬로. 아이, 고딩님. 정말. 왜 본인보다 체급 높은 여성분 데려와가지고 보디가 약간 귀여운 거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마세요 방장님 추접스럽네 뚱뚱하게 쟤는 아닙니다 쟤요? 자기관리 안 했다는 얘기죠 쟤는 아닌데 좀 불편하겠지 그지? 아, 좀 쟤라 생각 아 나 살 빼고 있다고 미친놈들아 저분 반성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방장님 너무하시네 아니 갑자기 102kg 여성분을 방에다가 소환해가지고 귀여워 정말 아, 나 필드 보스몹을 소환하면 어떡합니까 뭐 다같이 뭐 이렇게 뭐 사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 좀 같이 토론회 같이 했으면 좋겠어 저분 다이어트하느라 예민하신 것 같은데 나 통대창 먹고 싶다 통대창이요? 그 얼마 전에 그 쇼츠에서 보니까 통대창 계속 구우면은 그 프라이팬이 완전 기름바다 되던데 완전 조금만 게 안 남고 그렇긴 한데 기름덩어리 그 자체잖아요 완전 코트 그 자체 멋있다 아, 너무 좋아하거든요 씨발 집이 미닫이문인 씨발 아 진짜 나 이런 거 갖다 까고 싶지 않다 네, 통대창 진짜 맛있어. 통대창이 맛있다고요? 살 뺐다님이 뭐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버섯 버섯이랑. 아 키는 몇인데요? 버섯 맛있는데. 키는 몇이에요? 키 170이요. 예? 170. 170에 102kg. 존나 크네. 저는 남 아 근데 저보다 10kg 덜 나가요. 제가 181에 112kg거든요. 제가 남자지만은 살 뺐다니 이길 자신 없어요. 예. 아 진짜 코트야? 아 왜 너라 그래. 야. 재수없게. 야 나 너 방송에 나 나왔어. 씨발 졸라 웃기더라. 예? 너 방송에 내가 나왔다고. 아니, 어제 곡도. 아니 목소리가 아니요. 근데 되게 중성적이시네. 아 어제 그 어제 그 있잖아 반말 짓거리지 마. 절친이에요 절친? 아니 절친 아니야. 자꾸 어디서 봤다 반말 짓거려? 아니 야 죽을래 씨발.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 저런 통대창 많이 안연을 봤나. 괜히 나한테 쓴 거네. 아, 둘이 책은 맞아가지고. 아니, 만나면 반가울 수 있는 건데 왜 야야거리고 왜? 아 그러나? 미안해요 죄송해요. 반말 짓거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님이 코트인지 몰랐어요. 코트님 저도 반갑죠 그죠? 소리 끌게요. 코트님. 끄면 그만이지. 난 끌 거야. 그래 어제 그 독도 있잖아요 독도. 독도? 독도가 일본당 했던 독도? 사람 있잖아요. 아 그 방에 독도가 제가 한국당 뭐 이렇게 한국당이 아닌 이유 막 이러면서. 그게 님이랑 저랑 어떤 접점이 있다고 이렇게 친한 척하고 그 방에 제가 있었다고. 그 방에 제가 있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친한 척하지 말아주세요. 뭐 대단한 운명인 것처럼 얘기하세요. 시발드 이 새끼야. 아까 내가 나왔다고 방송에. 아 잠깐만 격투가님. 네? 저분이랑 맞짱 뜨면 진심으로 쳐맞을 자신 있으시잖아요. 자신 있죠. 개같이 두드러 맞고 그냥 안면 함몰될 자신 있으신데 왜 저렇게 예 내쌍이라고 그러세요. 주먹 앞대 피하다가 한 대 맞으면 전 바로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청공님은 제가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기세요. 네. 아 너 몰랐어 코트인지. 아 정말 소름 끼치네. 개지연하다. 아 방장님 계속 늘려요. 그러니까 뭔가 방장이 아, 좀 영양가 있는 애들로 채워줘서 방장이 이제 여기 필드에다가 운영자 마냥 예 몬스터들 소환하고 있는 거죠. 몬스터 제인 시키는 건가요? 살 뺐다님. 왜? 목표 몸무게 몇 킬로예요? 아, 저 70킬로요. 아 몸무게랑 키랑 딱 맞는다란 마인드. 아, 저는 저번은 70kg에도 많이 달려온 거죠. 나랑 근데 키도 11cm, 몸무게도 딱 10kg 딱 차이가 나니까. 성공하세요. 근데 통대창 먹고 싶다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약간 좀. 아, 요새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있잖아요. 아, 저탄고지요? 네. 삼겹살 막 한 3kg씩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탄수화물 안 먹으면 살 안 쪄요? 사람을 가축 취급하지 마세요. 자꾸 삼겹살을 3kg 처먹는 새끼 어딨어요? 아무 시절 100kg가 넘는 여자라고 할 줄 알았다. 미친 새끼야. 나도 못 먹는데. 저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라. 탄수화물 안 먹겠다는 거죠. 살 뺐다니. 야, 저 운동해요. 아 운동도 하세요? 네. 투포하네. 뭐 투포함 같은 거 던지세요? 아니 스쿼트 100개예요. 스쿼트요? 용상 몇 드세요? 몰라요. 용상 몇 치세요 용상? 그게 뭔데요? 아, 맨몸 스쿼트 하세요? 네. 스쿼트. 아 맨몸 스쿼트. 근데 살 빼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 아니면 남자? 돼지라서요. 아, 그냥 스스로가 돼지라서? 아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아 엄마의 잔소리. 그래도 부모님 말 잘 들으시는가 보네요. 아 엄마가 완전 화내고 그래가지고. 네. 스쿼트하다 넘어진 적 있어요? 키로? 아니요 저 안 넘었어. 근데 난 여자가 같은 여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나 진짜 좀 별로다. 방장님 그 인성 개쓰레기시네. 보자 네. 아니, 지도 166에다 63kg에다 못이면 병신 씨발 도태된 년인데. 도태된 여고딩인데. 그렇게 말한 건 아니신데. 아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분은 그래도 뭔가 좀 노력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방에다가 갑자기 초대해가지고 조리 돌리고.
그러니까 살 뺐다는 얘기고 방장님 한번 패세요. 그 일진들 무리에 있는 그런 애 같아 방장님. 그런 네, 방장님 방장님. 네? 어떤 분이 네. 문 좀 열어달래요. 아 초대 그만해요 방장님. 안돼 안돼 안돼. 이건 지금 안 지금도 해요. 많은데. 이는 니 한 사람한테 강퇴할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형 형. 나이스. 어떤 사람들이 강퇴되는 거예요 방장님? 기준이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딴 거 없이 그냥 랜덤? 예. 개 쓰레기 새끼네. 구분나 하고. 아, 진짜 방장 진짜 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뭐 잘못했어요 방장? 강퇴랍니까? 랜덤으로 강퇴한 거 아니에요? 기여도가 아니 본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랜덤으로 강퇴한다고. 님이 저번에 소리 꺼놔서 모르는 거예요. 누구 누구? 아 뭐 뭐라 그랬는데? 지방신님? 비밀이 성희롱했어. 아니 이 미친 새끼 나한테 자꾸 쪽지 보내 이 개새끼. 성희롱했어? 누구를? 네. 누구를? 뭐라 그랬는데요? 아 알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 특 존나 궁금해가지고 계속 알아야 돼. 아니 근데 코트님이 마이크를 다 꺼놓으시면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죠. 내가 근데 내가 끄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예. Fucking 저런 애들. 왜 진작에 안 끄셨어? 아니 저런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런 애들은 진짜 광기가 아니라 내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 초코틱 같은 애들. 아, 방 좀 잠그시지 뭐. 계속 족도 한다고 열고 난리시고. 저런 사람들 제일 싫었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싫어하냐면 이제 약간 진짜 도파민 중독자 새끼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이라서. 방장님, 도파민 뭔지 모를걸요? 알지, 고등학생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도파민 알아요, 그...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알다리 씻을 때 나오는 거야. 에? 강퇴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좀 고등학생 입에서 말이 좀 험하네. 토크온을 해서 그런가? 그런 나쁜 말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왕장님. 맞아요. 죄송해요. 아씨. 그래도 코튼 덕분에 좀 집이 따뜻해. 여러분들 집에 반팔 입고 있어요? 나 때문에 따뜻해졌다고요? 네. 이 네, 겨울이 맞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죠? 맞아. 나도 여름이 좋아. 아, 추워. 저는 겨울이 좋더라고요. 집이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요. 여기도 맞다. 도시가스 요금 엄청 많이 나왔던데 이번에. 어차피 님이 안 내시잖아. 격투가님. 네? 님이 추워가지고 입 돌아가서 뒤지든지 말든지가 내 할 바 아닌데 왜 자꾸 본인 그런 예 사사로운 님 넋두리 처하세요. 대한민국에 막대한 손해가 끼치죠 병신들이야. 거의 대한민국에 뭔 막대한 손해가 비치지? 아 나 11만 원 왔어. 병신 새끼야? 아 무슨 무슨 막대한 생각? 뭐가 비치시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유망주인데요 제가. 뭔 소리예요? 죽어 그냥. 나도 소리 끄기 딱 직전이야. 너. 근데 격투관님 죽어도 뉴스에 안 나오잖아. 뉴스에 나오죠 사회면에서. 저런 애들은 나오지도 않아. 기관에서 이렇게 뭐 그랬다고 나오겠죠. 나 통대창 먹고 싶다 진짜. 아이 그놈의 통대창 진짜 미쳤다. 아 통대창 폼 미쳤다. 통대창 말고 그 저기 니마 살빼따님 그 도너츠 대창이라고 나온 거 있던데? 먹방 유튜버들 많이 하던데 뭔지 알아요? 아 그래? 제가 검색해 볼게요. 예 네, 도너츠 대창 쳐보시면 나와요. 그거 지려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 뺏어야죠. 아, 저탄고자 하면 돼요. 아, 숄리의 그 크립 다이어트 아, 한번 하실래요? 아, 미친 새끼가 쪽지로 폭탄 보내요, 씨발. 아니, 근데... 무슨 차단을 하세요? 아니, 근데 저기 살뺐다니... 머리 아니에요? 네. 저탄고지가 무슨 만능 치트키도 아니고 무조건 저탄고지 외치면서 기름만 쭉쭉 짜먹으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그 기름만 먹는 거예요, 원래. 탄수화물 안 먹고. 살이 쫙쫙 빠져요. 아니 근데 통대창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면은 더 뛰죠. 딱 보니까 그 호감 되시대. 그러게요. 호감 되시네.
약간 목소리가 풍자님 닮았어요, 약간. 근데 저런 착한 분을 이용하려고 방에다가 소환한 방장이 개쓰레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는 좋아서 한 건데. 방장님의 폐가 보여요. 살뺏다님 초대한 폐가. 살뺏다님은 되게 약간 뭔가 약간 살뺏다님 예상하는데 약간 좀 왕간다님 닮았을 것 같네. 오빠, 오빠, 톰 까나? 잠깐만. 왕간다 아니야? 잠깐만. 왜? 아, 갑자기 왜 도날드 덕분에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지금. 방금 뿌렉닥 소리가 난 것 같아. 방금 도날드 덕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방구쟁이 코트노. 아, 진짜 소리 딱 들어가지고. 아니 소리 질이 어땠나? 솔직히 저도 방금 깜짝 놀랐네. 와. 아니 근데 힘을 주긴 줬는데. 마이크도 좋은데 거기다가 님들한테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갔네. 와, 진짜 저도 방금 끼면서 좀 놀랬거든요. 아니 수영장에서 빵꾸 끼면 나는 소리가. 아, 제 엉덩이 따갑네. 앞으로 추가요. 아니 그 골이 따가웠어요 순간. 예. 이거 변실금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그 아래 확인. 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아니, 소리가 미안해. 소리 개지렸다 이거. 야 미안해. 언니 도달비도 불이 터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살뺏다님. 네. 연애해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자한테 근데 그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 음침한 씨방년아 격투가야. 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니마. 방구쟁이 코트. 살빠다니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요 별로 안 나빴어요.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 음침한 새끼야. 왕간다. 지랄이실까? 왜 지랄이실까가 아니죠. 왕간다래. 저는 정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예. 아 개웃겨. 살빼따님. 네. 나가 뒤지세요. 왜요? 그게 정의예요? 공격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배트맨이네. 저게 예, 토크온 보안관인가요? 예, 이게 그 청라 보안관식 통치입니다. 와, 청라소님 거의 다크나이트네요. 예, 맞아요. 나가 네, 뒤지세요. 진짜 방구 끼는 것만큼 인성도 더럽노. 아 근데 나 저 새끼 소리 꺼놨는데 왜 켜져 있지? 어떻게 불었지? 왜 켜졌을까? 왜일까? 내렸다 올렸겠지. 아씨 끌 거야. 다시 끄면 돼. 클릭 한 번이면 되죠. 방장은 너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죠. 하지만 난 클릭 한 번이면 되죠. 네. 아 졸라 배고프다 씨. 아니 마지막 언제 언제 먹었는데 마지막 끼를? 아 새벽 1시쯤에 먹었어요. 1시 뭐 드셨어요? 잠깐만 좀 까먹어가지고 좀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새벽 1시에 아니, 먹은 것도 까먹어버리시네. 아니 한 끼 먹었다고 선망 증상이 온다고? 아니 얼마나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뇌 영향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한 끼 먹었다고 때... 선망 증상 와버린다. 아 돼지고기랑 동그랑땡 먹었어요. 아 돼지고기랑 동그랑땡이요? 네, 동그랑땡이 근데 저탄 거지 맞아요? 조합이 아니, 안 맞는데? 한국기다 말고 고탄 고지 아닌가요? 아니 그 한 끼나 그냥 일반식으로 먹었는데 아 근데 너무 저탄고지 하면서 한 끼만 그렇게 먹는다고. 아 저 간헐적 단식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 간식원 가볼 생각 없어요? 아니 그딴 데 왜 가요? 제가 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간헐적 단식 하면 은 저분은 2차 전직이에요. 살빼다님은 제가 봤을 땐 절대 살 못 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응원해요, 살빼다님. 아, 저 살 뺐어요. 3kg 뺐어요. 아니, 1시에. 좋겠다, 이 씨발아, 좋겠다. 1시에 삼겹살이랑 동그랑땡 처먹는 새끼가 무슨 다이어트예요. 예? 네? 아니, 그 다음에 굶으면 돼요, 16시간 동안. 16시간을 굶는다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통대창 대갈통에다가 계속 떠올리는 사람이? 계속 대갈통에다가 통대창 상기시킨 사람이? 다음 식사는 통대창인가요? 네. 와. 살빼다님 똥 싸러 갈 때도 와 똥대창 이러면서 가실 거잖아요. 뭐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게. 네 지금 똥대창밖에 안 계시네. 비싼 거 아닌가? 네 좀 비싸요. 아 나 대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그게 맛있나? 근데 그거 몸에 엄청 안 좋다던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기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통대창이래요.
아, 그거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던데.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진짜 먹다가,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 먹다가 이제 뇌졸중 와가지고 이제 쓰러져야죠. 아니 혈관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요. 살 뺐더니 그거 먹으면 시한폭탄돼요. 탄수화물이랑 같이 안 먹으면 돼. 먹다가 진짜 심장마비 걸려요, 니마. 닭가슴살 드세요, 닭가슴살. 아, 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 아니, 내가 이거 봤기 때문에 나 이거 보고 나서 대창 더 싫어졌는데 먹을 리도 없겠지만. 그 혈관 진짜 꽉꽉 막아버리는. 혹시 그 대창 안에 옥수수 나온? 아, 노노.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곱창이고. 아, 옥수수 좀 아, 진짜 개더럽다. 옥수수는 서비스잖아요. 여기 있다. 그건 좀 아니다. 링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뭔 링크죠? 한번 봐야겠네. 쇼츠인데요. 통대창에 관련된 그 불편한 미식이라고 해야 될까? 통대창.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구우면 지금까지는 맛있을 것 같은데. 계속 구워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고기가 길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맛있겠는데요? 아니 생긴 건 이쁘죠. 생긴 건 이제 이쁜데 계속 보면은 왜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기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꼽는지 나와요. 기름 양이 진짜 애반데?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뭐 까매지거나 하겠죠? 나중에? 안 까매지고요. 와 아니야, 저게 기름 다 저게 싹 거야? 기름이야 저게 싹 다. 기름 이게 저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고기보다 훨씬 나오죠 이 기름이면. 기름이 오죠. 홍수 났는데. 와, 아 기름이 엄청 많구나. 그럼 이거 밥이랑 같이 안 먹으면 되겠네. 와, 야, 저건 개 같은 소리야. 돼지냐나 먹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 기름에다가 계란 하나 딱 까가지고 굽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겠다. 저게 치킨 나도 치킨이 거. 되겠네. 당연히 동물성 지방으로 뭘 하면은 뭔데 맛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좀 많이 위험하죠. 위험한 수준이죠. 저거 봤어요? 네. 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이야, 네. 오히려 저거 먹어줄게. 기름까지 다 마실 거죠? 저거 보는데도 거부감 없다고요? 오히려 먹어줄게. 아, 원래 기름 저 정도 쓰잖아요. 와, 남자가 다르시네요. 왜 방금 깜빡깜빡 거렸지? 존나 무섭네. 나만 느낀 건가? 뭐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집 불이 갑자기 덜덜덜덜거리면서 그 살빼따님이 똥배창 찾으러 다니는 소리거든요. 아 닥쳐 병신 새끼야. 뛰어다니는 존나 존나 씨발 어휘 개 딸리는 새끼야. 천공님 집에 기생충이 있나봐요. 탈락. 방장님. 네. 지금 뭐 방학입니까? 방학 지났나요? 네, 방학 아니에요. 아, 방학이에요. 뭐야, 방학이 아니라고 했다가 방학이라고 하니까 뭐야? 방학 3월 혹시 설마 자퇴충? 아니요. 설마 검정고시? 3월 때까지 그냥 방학인데 우리는? 아, 3월 때까지. 고등학교가 어떻게 3월 때까지 방학해요? 공학장 했어요. 아, 이제 20살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왜 고딩 딱지를 왜 뒤에다 붙이고 있어요? 원래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아 고딩 붙이면 남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응. 음흉한 새끼들도 근데 그렇게 하면 음흉한 새끼들도 많이 접근하잖아요. 원래 뚱녀였다 고딩으로 바꾼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 배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 30대 아저씨들이었어. 아 존나 변태 새끼들 씨발. 그럼 살빼따님이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방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구해줄 땐 구해줘야죠. 아니에요? 근데 살 뺐다님은 탐내는 게 이제 남자분이 아니라 약간 좀 남자분들의 식탐을 탐내잖아요. 그냥 대창 대창 탐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방금 불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식인종이네 식인종. 아파트 이상하네 이거 시벌. 아 동파육 먹고 싶다. 아니 제발 좀 그만 드세요. 아니 다이어트 중이라서 배가 많이 고파요. 살 뺐다님. 네. 근데 그 음식 지불할 돈은 어디서 구하세요? 아 전 집에 돈이 많았거든요. 아 금수 저세? 네. 살 뺐다님 사랑해요. 저랑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요. 네 그 절치선님. 네네네. 그 님이 전인보다 좀 못 먹지 않나요?
그죠. 저분은 잘 먹는 남자 이상형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아니지 오히려 그 남자 못 먹어야지 자기 먹을 게 많아지. 아 먹을 거 뺏어먹 뺏어먹구나. 제가 봤을 때 약간 태릉 선수촌 그런 약간 역도부라든지 이런데 약간 좀 그런 곳에서 감독님이 토크온 하시면 살 뺐다님 굉장히 탐내실 것 같네. 어 맞아 맞아. 예. 네. 맞아 일하고 있네. 체육계 손실이거든요. 살 뺐다님 힘 세세요? 힘 세겠죠. 조금 그냥 거의 그냥 마크 헨리죠. 아 저 약간 간혈인 편이어서 동시에. 다 뭘 살이에? 뭔 소리야 투포한 개잔들 개잘 던질 것 같은데. 토코니 아니라 투포한이죠. 아 잔나 오케이 씨. 살 뺐다님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피지컬 100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근데 뭔가 좀 불안하네. 아씨 아파트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아 저 잠깐 무서워서 나가보겠습니다. 왜 이래? 무슨 증상이지 이게? 조명이 이조명, 윗조명 모든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다 켜졌었거든? 왜 이러지? 아니 아니 모든 전 모든 게 다 그랬다니까. 어. 아니 얼마 전에는 여기 있는 이 불 있죠. 요거 뒤에 저 요 전기 저 요 전구. 그 주영이한테 불 좀 켜달 뭐 불 좀 켤까 이러면서 내가 이제 켰어요. 켰는데 전구가 빡 하고 터졌어. 여기서 불꽃 일어나면서 진짜 불꽃이 튀겼어. 왜 이런 거지? 문강 아줌마 남편 리스펙트. 형 그거 방종 빌드로는 좀 낡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래. 뭐 하십니까? 게임한다. 무슨 게임이요? 폴가이즈 한다. 한판 붙으실? 아니 이거 듀오 하고 있는데? 들어올래? 세 명이서 되나요? 근데? 스쿼드 하면 되지. 아 스쿼드 있구나. 한 명 더? 아니? 아까 그 뭐야 좀 다 같이 하면 세 명? 네 들어오면 그 게임에서 랜덤으로 또 한 명 넣어줘. 아, 네 많이 해라. 네. 너도 해. 뭐 하냐? 아 존나 들었네 씨. 뭐 우리 게임 미안합니다. 혹시? 예, 미안합니다. 아니, 방구를 왜 껴? 생리 현상이니까. 아 시부랄 시부랄이라니 말이 심하네. 아니 좀 그렇잖아. 아니 네가 더 심해. 네 방구가 더 심해. 아니 냄새는 안 가잖아요. 아 씨. 아니 방구 소리 근데 되게 귀여웠다. 뽀익. 아 좋더라. 아 뭐 아 씨발 사실. 아니 소리를 질러. 아 더럽잖아. 더러운 거 사실이잖아. 야 전자녀 소리 난다. 꺼라 아, 전자녀. 존나 웃기네. 전자녀 끄라고 소리 나. 왜 돈 버는 소리 듣기 싫어? 아니. 나는 아니라. 굉장히 좋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아, 니 때문에 쪽지 존나 오잖아. 우짜라고 우야라고. 아, 왜 들어왔어? 그냥 들어온 거야. 너는 왜 들어왔냐, 토크온에. 나 심심해서. 에휴, 스팀 무료 충전아. 뭘 무료 충전? 돈 내고 하는데. 폴가지 샀어요? 어. 네? 샀는데 무료 됐잖아요. 프로가이즈는 그거잖아. 에픽 게임즈. 오, 아 그러니까 그게 무료가 아니라 원래 돈 주고 샀어야 됐다고. 다
다른 게임들은 돈 주고 산다고. 아, 쪽지 그만 보내, 개새끼들아. 아, 무슨 게임 하는데요? 풀가이즈, 뭐, 발헤임. 뭐. 발헤임을 한다고? 뭐, 휴먼 폴플렉? 그거. 그거. 와. 철권. 와, 철권도 한다고? 지리네. 또 너 많이 해라, 이지랄병 하겠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뭐가 신기한데? 스팀하는 여자애들 많지 않으니까. 아, 그래? 응. 고맙다. 똥 싸야겠다. 아. 아, 존나 더럽네. 아, 왜? 아, 이따 싸야겠다, 방종하고. 아, 이제 마지막 방이야. 저 갈 방 없어 이제 여러분들. 뭐 배운티는 내는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신 같은데. 계속 떠들어라 씨새끼야. 난 퍼즐이나 할란다. 아, 낭만님. 네. 아, 왜 그딴 목소리 여자친구 구한다고 방에다 공고해 놓으셨어요? 히히히히. 우하하하. 아, 끌래. 토콘 그만할래. 쌈배한테 패하겠네. 근데 매일같이 약발방을 하는데도 이게 좀 그 풀영상 보면은 약발방 쪽에 너무 조회수가 많이 포진돼갖고 안 하기가 힘들더라고.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거 해드려야지. 예. 아, 똥 안 마려. 아, 부금 너무 좋다, 이거. 담배 어떤 거 피냐고요? 일마 라이터 킨 거 보니 연촌에 키우. 예, 이도류 가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두보로 샀는데 한 세 갑 정도 남아 있어요. 아프리카. 다시는 면세점에서 종합 담배 안 사야겠다. 살 것만 딱 사고 해야 되는데. 아, 김범수 9단 꺾기.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Even though I know so much pain. Ooh. 노래를 좀 해드릴까? 갑자기 노래 갑자기 개 땡기네. 범수 형님 노래하는 거 보니까
I remember when. 김범준 노래 잘하는 건가? 개소리 하고 있네. 페이커 잘하는 건가? 똑같은 거지. 이기찬의 미인이요? 싫어요.